스데반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자 스데반은 권능이 충만해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이적과 표적을 행했어요. 어느 날 유대인 몇 명이 와서 스데반과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논쟁에서 이길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했죠. 그러고는 스데반을 유대인의 법정인 산헤드린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더 많은 거짓말을 지어냈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 말하는 것을 들었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어요. 그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은 예수님에 관해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스데반은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지켜주셨고 흉년이 들었을 때도 요셉을 통해 백성을 도와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을 파라오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모세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죠. 그러나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은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획을 갖고 계셨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을 통해 계속 일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스데반은 이 모든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조상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죽인 것처럼 유대인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죠. 유대인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어요. 스데반이 말했어요.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질 듯이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러고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으며 외쳤어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런 후 스데반은 숨을 거두었어요.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죽임당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상처를 입고 심지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살면서 고난에 맞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